네, 오늘은 재무설계 백문백답의 저자 김한견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구독자분들의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일곱 가지 제가 늘좀 지키려고 하는 것들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째는 한 달에 월급 100만 원 정도의 소득 10개 만들기. 두 번째는 just do it. 그냥 바로 실행하기. 그리고 세 번째는 매일매일 꾸준히 1년 하기. 그러니까 one thing, 한 가지 일을. 그리고 분산 투자,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리밸런싱. 그리고 1년에 책 50권 이상 읽기. 그리고 돈을 먼저 벌고 그다음에 좋아하는 일을 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전하고 실패하고 수정하는 거. 요 일곱 가지를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재무 설계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보험 설계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증권사에서 펀드 투자 권유 대행인, 퇴직연금 모집인, 그리고 국제 언누리 노무법인이라는 곳에서 사무장의 일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그만 쉐어하우스도 하나 운영하고 있고 지금은 잠깐 쉬고 있지만 스마트 스토어도 가지고 있고 뭐 유튜브도 하고 있고 블로그도 하고 있고 카페도 운영하고 있고 또 글을 쓰는 작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요책 재무설계 백문백답 이 책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자 해서 여기 나왔고요. 제 필명은 제이폼이라고 하고요. 실제 이름은 김한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이제 작가님께 이번에 나오셔가지고 아마 네. 아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감사하죠. 아마 작가님을 굉장히 반가워하실 분도 많을 건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일을 한다는 게좀 놀랍긴 해요. 저는 진짜 네. 예, 너무 대단하신 것 같고 이번 책은 이제 재무설계에 대한 얘기니까 좀 자산 관리나 네.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해서 좀 이제 주의할 것들 이런 거 여쭤볼게요. 네. 일단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돈에 관심이 많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제 자산을 늘리고 싶다라는 어떤 막연한 바람 이런 거 갖고 있는 건데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딱세 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산을 늘리려면은 일단 첫 번째, 절약을 해야 돼요. 절약. 네. 그리고 두 번째, 저축을 해야 되고요. 저축. 세 번째,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뭐, 한국에서 돈을 이렇게 자산을 증식시키려면 보통 세 가지가 있어요. 주식, 부동산, 사업.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결국에 뭐, 사업은 뭐, 여러 가지 자신의 뭐, 역량도 필요하고, 뭐, 그렇고, 또 부동산도 사실은 이제 큰 돈이 있어요. 부동산은 또 이제 살수 있으니까. 맞아요. 근데 투자는 정말로 조그만 돈으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네, 조그만 돈으로 시작할 수 있고, 누구나 할수 있고, 언제든지 할수 있고. 근데 투자가 되기 위해서는 저축이 돼야 되고, 저축이 되기 위해서는 절약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요세 가지를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입니다. 절약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고 싶은데, 네. 절약하면은 우리가 이제 짠테크, 뭐 이렇게 맞아요.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뭐 먹고 싶은 커피를 안 마셨어. 그럼 이제 한뭐 싸게는 3,000원, 비싸게는 5,000원 정도 아끼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내가 30번 한 달에 참으면은 15만 원 정도 이제 아끼는 건데, 야, 내가 이렇게 아끼는 게 정말 그 15만 아끼려고 먹고 싶은 못 참고 이렇게 사는 삶이 바람직한가? 아, 그쵸. 이제 그 반대편에 욜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일단 그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 절약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일단 그렇게 접근을 일단 시작하셔야 돼요. 절약이 쉬운 게 아닌데, 절약을 한다고 해서 돈이 모이진 않아요.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절약을 하면 돈이 모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어딘가 절약을 하면 그 절약한 돈으로 내가 무언가 다른 자산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쵸. 근데 하지만 절대로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요한 가지를 잊고 있기 때문에, 관과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뭐냐면 절약한 돈을 바로 저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오늘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싶어. 요즘에 한 4,500원, 뭐 5,000원 사이잖아요. 근데 아, 오늘 내가 좀 절약해야겠다. 그래서 뭐 옆에 이제 컴포즈나 이제 그런 데를 가서 이제 비교적 저렴한 뭐 2,000원짜리, 3,000원짜리를 먹으면 한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이제 세이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거기서 끝내버리면 그냥 힘만 드는 거예요. 차라리 스타벅스 드시는 게 나아요. 하시려면. 왜냐? 그 1,000원 아낀 걸그 다음 커피 마실 때 케이크를 먹어요. 보상심리로. 결국 그 아낀 걸 다른 데또 써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뭐한 달에 소비를 뭐 계획한 거면 30만 원 딱 짜여져 있다. 근데 아무리 절약해도 무조건 30만 원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절약만 하는 거고요.
절약에서 이제 긍정적인 결론으로 이어지려면 네. 절약한 돈을 무조건 뭐 계좌 이체를 하거나 보내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절약을 하면 네. 바로 이체시켜요. 와. 통장을 절약 통장이 네. 있어요. 네. 네. 그러면 결국 소비는 30만 원 똑같거든요. 네. 근데 절약 통장에 뭐 한 5만 원, 10만 원 모여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뭐 투자를 하거나 그렇게 해야 이게 절약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진짜 늘 힘만 들어요. 내가 스타벅스 먹을 건데 굳이 네, 그럴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체를 시켜야 된다라는 게 정말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네요. 요즘에 뭐 인터넷 뱅킹으로 통장 만들기 쉬우니까 커피 통장에다 이름 붙이고 내가 스타벅스 갈 걸 컴포즈 갔으면은 한 2천 원 정도를 항상 그쪽에 이체를 적축을 해야 된다. 무조건. 네. 그래야지 이게 절약이 효과가 나오는 거지. 무조건. 마이랑에다 참았어. 아, 2천 원 잘 참았네 하고 넘어가면은 그 남은 2천 원이 어디로 살아도 이상하지 않다. 그럼요. 네. 다음에 내가 뭔가 할 때 그걸 그냥 써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절약하는 거 자체와 인생을 난 즐기겠다. 네. 한 번뿐인 젊음 아니냐. 네. 이게 뭐 내가 진짜 먹고 싶은 못 먹고 참아가는 삶이 과연 행복한 삶이고 바람직한 삶이냐.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이제 사람의 성향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어쨌든 내가 즐기고 싶다 하면 즐기셔야죠. 근데 사실 다 즐기면서 뭔가 저축을 한다? 그거는 절대적인 수입이 필요해요. 네. 네. 절대적인 수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느 정도 수입 안에서 내가 놀 거를 좀 참고 저축하고 절약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사람의 성향이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절약은 힘든 거예요. 네. 절약은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놀 거 다 놓으시고 쓸 거 다 쓰시고 저축을 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거는 뭐 마치 어떤 거냐면 먹을 거 다 먹고 체중 감량 하겠다. 이거랑 똑같거든요. 나 운동만 진짜 열심히 해서 체중 감량 할게. 아니에요. 먹으면 찝니다. 안 먹으면 빠져요. 네. 운동은 그 부가적인 것이지 똑같아요. 절약도 안 써야 되는 거고 그 안 쓴 걸 저축을 해야 되는 게 절약과 저축이지 뭐 다 놀 거 다 놀고 저축은 사실은 조금 틀린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사람 성향에 따라서 이게 중요하면 이거를 하시면 되고 이게 중요하면 이걸 하시면 되는데 네. 노는 게 뭐 쓰는 게 난 좋은데 저축도 할 거야 라는 거는 사실은 네 조금 앞뒤가 안 맞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관점에서 아니 그 나는 2천 원을 아끼기보다 그냥 그런 고민할 시간에 그냥 나 5천 원짜리 먹고 더 벌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럼 그런 사람한테 그 절약은 뭐 어떻게 좀 생각하면 좋을까요? 결국에 절약이라는 건 사실 상대적인 거거든요. 제가 이제 돈이 많으신 분들도 만나봤을 때 그분들의 절약은 조금 달라요. 그분들은 돈을 적게 쓴다는 것도 절약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분들은 시간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돈을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간 세이브 되는 게 그분들에겐 절약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한테는 시간 세이브 되는 게 절약인 경우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네. 오히려 시간을 더 넣고 나 자신을 갈아 넣어서 네. 그 더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절약이라는 게 어느 정도 내가 이 그런 자산의 수준에 올라와 있을 때는 네. 그렇게 뭐 막 돈을 아끼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절약은 조금 더 약해질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종잣돈이 모이기 전, 자산이 모이기 전에는 절대적인 절약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제 주변에 보면은 이제 버스 타고 갈 거 택시 타고 가는 분도 있어요. 괜찮아요. 네. 그럼 이제 그분의 논리는 이제 난 시간을 아끼겠다라는 건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 합리화로 빠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뭐 예를 들어 180만 원 벌어. 야, 근데 나는 뭐 좀 걸어다니기 귀찮기도 하고, 뭐 날도 더운데 뭘 또 버스 지하철 끊겨서 가냐, 택시 타겠다. 네. 이럴 수 있잖아요. 네. 이런 거는 사실 이제 경계가 좀 애매해지는 느낌이거든요. 네, 맞아요. 네. 딱 정리해드릴게요. 네. 월 천 안 버시면 택시 타시면 안 돼요. 그래요? 버스 타셔야 돼요. 네. 네. 딱 정리해드릴게요. 네. 월 천 안 번다? 버스 타. 그건 이제 이런 얘기네요. 그걸 조금 확장시키면은 월 천 이하는 일단 시간보다 돈을 아껴야 된다. 무조건이에요. 이거네요. 네, 무조건이에요. 그리고 월층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자연스럽게 시간을 더 아끼는 쪽으로 의사결정 하게 된다는 거죠? 무조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은. 네. 근데 그 작가님이 그 책 보니까 절약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된다. 네. 이건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계획을 무조건 세우지 마라. 계획 다 소용없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제일 처음 하시는 일이 뭐예요? 아침에 딱 일어나서 저는 편집합니다.
아, 편집하시고 그다음에 뭐 그다음은 뭐 또 편집만 주구장창 하시는 거네요. 밥 먹어요, 그다음. 그렇죠. 식사도 네, 하시고. 네. 그런 거를 매일 계획하시진 않잖아요. 어, 아침에 네. 뭐 편집하고 몇 시까지는 점심 먹고 네. 아침 먹고 그다음에 뭐 씻고 뭐 이런 걸 계획하진 않아요. 왜냐면 그거 당연한 거거든요. 습관인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컴퓨터 켜시고 편집하시는 게 습관이신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절약이 습관이 돼야 돼요. 그냥 내가 이거를 뭔가 처음에는 좀 인지해가지고 스타벅스 갈 거 뭐 컴포즈 뭐 이게 컴포즈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네. 절대로 그런 게 아니고 절약적인 저가 커피의 대명사 정도. 네, 맞아요. 네. 절약적인 차원에서 네. 컴포즈 저도 되게 좋아요. 그런 것들이 그냥 몸에 배 있어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조금 뭔가 내가 인지하고 그것을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사실 절약은 그냥 내 몸에 배어있는 습관이어야 습관이 된다. 그 다음 저축으로 이어지는 것도 습관이어야 되고 투자도 이어지는 것도 습관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굳이 이제 그때는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아껴야지 아껴야지 이 생각을 가지고 막 계획을 세우다 보면은 어떤 그 생각 자체가 내가 스트레스가 되는 거잖아요. 힘들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참 계획을 세워서 뭐 절약을 계속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 몸의 배에 습관화를 해야 된다. 맞아요. 이 말씀이시죠. 그럼 그렇게 돈을 아꼈어요. 그럼 이제 그 뭐 2,000원, 2,000원 쌓여가지고 뭐 10만 원 되고 20만 원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저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하신 네. 대로. 저축은 어디에 해야 될까요? 저축은 네. 아무데나 하셔도 돼요. 아무데나, 뭐 금리 안 봐도 돼요? 금리 안 보셔도 돼요. 네. 네. 금리에 영향을 받는 금액은 네.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10억 이상부터요. 오, 네. 네. 왜냐면 아무리 금리를 많이 줘도 3% 4% 지금 높아서 그런 거지 네. 그 이상은 못 받거든요. 그러면 100만원 200만원에 3% 4%는 네. 사실은 큰 의미는 없어요. 네. 왜냐면 어쨌든 저축의 의미가 있으려면 네. 그 이자가 높아야 되고 그 그렇죠? 이자가 인플레이션보다 높아야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저축의 금액은 인플레이션을 이길 만큼의 저축 금액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다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저축은 돈을 모으는 창고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거기다 넣어놓고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을 수 없으니까 네. 거기다 넣어놓고 그냥 모으는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그러니까 저축은 아무데나 편한데 하시면 됩니다. 은행별로 뭐 금리 차이가 뭐 0.1% 차이 난다고 했을 때 10억이면 이게 이제 100만원 정도 되네요. 네. 그 정도 돼야지만 좀 이제 우리가 0.1%를 막 따지고 하는 게 의미가 있지. 그쵸. 그 이하 뭐 몇만원, 몇천원 뭐 그것도 세금 떼고 하면은 뭐 한데 거기에 이제 시간과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잘 더 아끼고. 네. 절약을 하시는 게 훨씬 낫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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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저축의 완성은 행동이다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행동은 어떤 걸 말할까요? 일단 저축은 굉장히 수동적인 행동이잖아요. 누가 시켜서 할 수도 있지만 네. 결국은 자발적인 내가 뭔가 그 돈을 그 통장에 넣어야 되는 행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쉬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축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어느 정도 매월 수입은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 외에는 이제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맨 처음 저축할 돈을 떼어놔야 돼요. 네. 시작은 그거예요. 내가 쓸 돈을 다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기보다는 저축을 일단 먼저 빼놓고 그 다음에 소비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다른 곳에 쓸 돈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계획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축이 결국 행동을 하시지 않으면 네. 이거 저축이 안 돼요. 절약한 돈을 행동으로 옮겨서 이체를 하지 않으시면 그 저축의 양은 늘지가 않습니다. 네. 언제나 먼저 저축 먼저 하시는 행동이 필요한 거죠. 그럼 저축을 좀 뭐 잘하는 노하우 같은 거 있나요? 혹시 그냥 막연하게 그냥 하면 되나요? 일단 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좀 정했거든요. 제가 네. 월급에 한 어느 정도를 좀 저축을 해야 되냐 그러면은 2, 3, 4, 네. 5, 4, 3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20대, 30대, 40대, 네. 50%, 40%, 30%. 20% 때는 50% 이상 저축하셔야 돼요. 월급에. 네, 네. 네. 뭐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뭐 절대적일 수는 없겠죠. 뭐 학자금 대출이 많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네. 뭐 집에 뭐 이런 그런 대출이 많을 수도 있는데 네.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50% 이상 저축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때가 가장 저축을 많이 할 수 있는 때예요. 30대 때는 한 40%.
그리고 40대 때는 한 30% 정도. 네. 왜 갈수록 줄어드냐면 결국에는 뭐 결혼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은 저축의 양이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20대에 굉장히 많이 저축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30대, 40대 지날수록 월급이 오를 거예요. 아마도 네, 네. 네, 굉장히 노력하시잖아요, 다들. 그러면 20대 50%와 40대 30%의 그런 저축의 양이 그다지 그렇게 차이는 안 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꾸준히 저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일단 저축을 해서 돈을 모은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셔야 돼요. 저축으로는 돈을 불릴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그 생각을 일단 좀 바꾸셔야 돼요. 금리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라는 말도 그 말이죠. 저축과 절약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으니까 제가 요즘 뭐 인스타그램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요즘 20대들의 그 눈높이, 소비 수준이 굉장히 상향되어 있다. 아, 그렇죠. 뭐, 그렇죠. 호캉스 가고, 그렇죠. 해외여행 내가 뭐, 1년에 한 번 정도 가줘야 되고, 또 뭐, 오마카세는 또 가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좀 많이 당연한 이런 풍토가 있다. 맞아요. 라는 이제 인스타 그걸 봤는데, 동의하시나요, 여기 대해서?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하시고 싶으면 하셔야 돼요. 그거를 뭐 하지 말고, 네. 그냥 인생을 어떻게 뭐, 좀 이렇게 잘 살아라. 그걸 안 한다고 해서 더 뭐 인생을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걸 한다고 해서 뭐 인생을 더 망가뜨리고 뭐 그러는 거는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봐요. 근데 내가 뭔가 돈을 모으기로 결심을 하셨다면 네. 그런 거에서 조금 멀어지셔야 될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이 사실 어떤 사람의 좋은 면만을 보여주잖아요. 그쵸. 거기다가 네. 뭐 힘든 안 좋은 걸 올리진 않죠. 잘 안 올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장점과 모든 사람의 좋은 점만 그냥 엑기스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멀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돈을 모으기로 결심을 하셨다면 그렇게 좀 추천을 드려요. 그럼 작가님께서는 뭐 재테크 책을 여러 권 쓰신 저자분이시잖아요. 네. 작가님은 그럼 20대 혹은 뭐 10대까지 가서라도 원래 뭐 돈을 안 쓰고 아끼고 뭐 이런 스타일이셨어요? 네. 아, 올해부터? 왜냐면 네. 그게 내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네. 부모님께서 너무 절약을 하셨고 근감절약. 네, 그게 저한테 굉장히 큰 유산이었고 네. 그거를 통해서 그걸로 끝났으면 저도 사실은 거기 머물렀겠죠. 근데 거기서 저는 조금 더 나아갈 수 있었던 게 뭐 네. 책이나 이런 독서나 다른 뭐 경험이나 다른 분들의 그런 강의나 이런 걸 보면서 결국엔 절약을 저축으로 이어가야 된다라는 걸 제가 느꼈고 경험했고 그거에 대한 성공을 조금씩이라도 계속 맛봤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요. 일단 저는 절약합니다. 네. 전 아직도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커피를 마시고요. 네. 네. 그 절약과 저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인생에서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게 또 배우자의 또 성향도 중요할 것 같긴 하거든요. 너무 중요하죠. 작가님께서 결혼하셨으니까 네. 작가님께서는 되게 근검 절약이야. 근데 이제 아내분이 아 이거 너무 아끼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것까지 아껴 이렇게 또 안 맞으면 스트레스가 될 수 있잖아요. 너무 스트레스. 이런 문제는 없었어요? 이런 문제를 네. 사실은 이제 연애 시작할 때부터 저는 조금 생각이 있었어요. 아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네. 성향을 봐야겠다? 맞아요. 그런 성향을 보고 네. 만약에 나랑 안 맞는다 그러면 사실은 만나지 않았. 지금 이제 제 아내도 네. 저랑 이제 돈이나 이런 거에 뭐 쓰는 습관이나 이런 거 완전 다르지만 돈을 대하는 태도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네. 일단 절약하고 네. 그 절약이 저축으로 이어지는 것과에 대해서는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차이니까 거기까지는 뭐 이렇게 막 가이드 해주거나 그러지 않아요. 부부라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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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거 뭐 이체 해야지 뭐 이런 얘기 네. 안 하거든요. 네. 근데 결국 둘이 절약하고 싶은 마음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트러블이 많이 없어요. 근데 이게 다르다? 네. 그러면 트러블이 거기서부터 많이 시작돼요. 거의 부부의 문제는 돈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80% 이상이거든요. 그거에서 파생되는 이제 아이들 문제 이것도 사실 돈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절약을 해야 한다라는 어떤 그 명제를 두고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것 같아요. 뭐 나쁜 게 아니니까. 오, 그럼요. 근데 이제 내가 이제 뭐 작가님처럼 이제 어떤 사람 만나야 돼. 이제 뭐 여자친구를 만나든지 이성친구를 만나고 있고 결혼을 뭐 염두에 두고 있다 했을 때 이런 뭔가 저축과 절약에 대한 생각을 좀 합을 볼 수 있는 뭐 이런 뭐 팁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어떻게 좀 맞춰보면 좋을까요? 일단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요. 일단 의사 결정 방법을 합의했어요. 오, 그러니까 네. 뭐 돈에 대한 뭐 이런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어떻게 의사를 합의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제 각자 바쁘니까 우리가 매일 만나거나 이러는 거는 사실 둘 다 그렇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만나는 날을 딱 정해요. 그래서 그 시간대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좀 잘 만나자. 네. 그리고 다른 시간은 뭐 괜찮다. 뭐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그래서 그 시간에는 웬만하면 다른 약속 안 잡고 딱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의사 결정이 어쨌든 된다는 거예요. 서로 말이 통한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트하면서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뭐 한 번은 네가 사면 내가 사고 뭐 거의 뭐 제가 사긴 했지만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결국에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이 나를 위해 기꺼이 돈을 쓸 수 있는가. 그리고 다른 곳에 소비하는 그런 형태도 사실 볼 수 있어요. 근데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늘 뭐 이제 나올 때 뭐 가방이 바뀐다던가 그러면 네. 이제 네. 좀 소비를 많이 하시는 거겠죠. 근데 뭐 집이 굉장히 큰 부자면 상관없겠죠. 네. 네, 부럽습니다. 네, 그렇게 그런 의사 결정 방법 그거에서 파생되는 돈에 대한 태도 이런 걸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처음부터 막 너 돈 얼마 이러는 거는 사실 옳지 않은 것 같고요. 네, 말이 얼마나 통하느냐 그 안에서 또 돈이 얼마나 그 사람과 합의를 이룰 수 있느냐 이런 걸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요즘에 결혼을 한 제 친구들을 보면은 네. 뭐 작가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냥 공동의 생활비를 낸대요. 그러니까 내가 뭐 얼마 버는지는 서로 몰라. 맞아요. 혹은 뭐 굳이 얘기하진 않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 같이 사니까 우리 통장 하나 만들어서 너 150만 원 넣어. 나도 150만 원 넣을게. 그리고 이제 이걸로 공동의 생활비 뭐 쌀을 사고 뭐 이러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돈에 대해서 각자 터치하지 않는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것도 사실은 저는 뭐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하시면 네. 돈이 안 모여요. 못 모아요. 각자 모을 수 있지 않나요? 각자 모을 수 있으면 베스트죠. 네. 하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일단 각자의 그 수입을 모른다는 그 자체가 사실 돈을 안 모으겠다는 저는 시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면 내 소비에 대한 거 터치하지 마 이런 거를 수도 네. 있고 네. 그러니까 나 150만 원 냈으니까 내 소비나 내 수익에 대해서 좀 얘기하지 마. 몰랐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말은 안 하겠지만 암묵적인 그런 동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사실 둘의 수입은 대충 알아요. 서로 대충 알아요. 정확히는 알진 않아요. 대충 아는데 이 제 아내가 담당하고 있는 지출의 부분이 있고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지출의 부분이 있고요. 네. 네. 어쨌든 돈에 관해서 재정에 관해서 제가 조금 더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이제 남는 그 처음 저축할 금액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정해줘요. 그래서 뭐 생활비는 어쨌든 뭐 어디다 이체는 하지 않아요. 왜냐면 지출은 그쪽으로 다 정해져 있고 네. 다 몰아져 있고 네. 제 지출은 제 쪽으로 다 몰아져 있으니까 남은 돈에 대해서 나한테 보내. 그러면 내가 이걸 잘 투자할게. 뭐 이런 식으로 저희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각자 잘 모으면 진짜 좋죠. 근데 그렇게 잘 안 돼요. 쉽지 않다. 네. 그러니까 시너지를 내려면 어쨌거나 합쳐서 같이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결국에는 결혼을 하시면은 뭐 집을 구입하시거나 전세를 사시거나 네. 뭘 해도 거의 대출을 시작하시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시작하시면 이제 공동의 부채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공동의 부채도 어쨌든 같이 갚아 나가시면서 하시려면 두 분의 서로의 수입을 모르면 안 돼요.